과장님 이거 얼마나 믿어? 이거? 아 이거요? 어. 저는 막 맹신도 아니고 그렇지. 그냥 1년에 한 번 그냥 어. 신선을 한 번 보고 어. 과장님이 줄이잖아. 용왕이 줄이자. 칠승이 줄이잖아. 여기는 법사잖아. 사주팔 중이잖아. 아, 그래. 사주팔자 중이잖아. 중하고 보사라고 만났잖아. 그러다 보면은 여기는 인간의 덕도 없으면 이제 자기만의 고집이 시잖아. 그러다 보니 자기 주장대로 말 안 듣다 보니까 이렇게 온 거 아니야? 말 안 들어. 어, 이렇게 온 거 아니야. 그러다 결국에는 술도 많이 먹지. 술도 빼안 해요. 여기 할아버지 술 많이 먹잖아. 할아버지가? 어. 그런 경우에 강경 이 간쪽으로 왔잖아. 이 집에는 술 안 먹는다고 안 오는 거 아니야. 다 오히려 간으로 갔기 때문에. 유전이 전. 야, 이게 뭐냐면 이 집에 술주덕이 있어. 먹고는 뭔가, 치고는 뭔가, 먹고는 간다. 그래요? 어. 술도 안 먹는데 간이 왜 안 좋아? 왜 안 좋지? 어때 있지? 이 벌아이가 칠성벌. 이 집에 할미 있는 거 몰랐어요, 칠성 할미? 우리 시어머니 이런 거 안 믿어. 아니, 시어님 뭐야. 우때가, 우때 할매가, 모자 할매가 있구만. 아. 모자 없어요? 이 신랑집에 심시 가정에. 모자는 무슨 말이에요? 애기 못 놓는 할매가 있잖아. 그건 모르겠네. 모자가 뭐냐면 산신에도 옛날 자손 때문에 빌던 분이 계셔. 그게 거벌이잖아. 거벌에서 부부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돈도 못 벌었다 소리 못 한다. 다 날라가 빚어. 그죠? 인간의 뒤통수 맞고. 또 하다가 다 날라가 빼고.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는데, 개뿔도 안 되더라, 이 말이야. 서로가 안 살라고 생각한 게, 이제는 인간이 불쌍해. 어이? 그러고, 내가 모당해줄 일월생이 돼갖고, 주라이가. 이 진정도 조시가정에. 네. 여도 줄이요. 보살님도 보진 만만치 않아. 솔직한 얘기로 개하고 지하고 살면 개가 닭이나 지나 잡아 먹는다고. 별로 살기가 힘들다 그랬어. 건강만 유지만 잘 되면 그게 성공이라 그랬다. 아유, 막 이날 평생 사는 날부터 안 살라 그래도 또 안 끊어지대. 안 끊어지지. 이 집에 할매가 잡고 있는데. 안 놔주대. 안 놔주지. 이 집 조상에서 안 놔주지. 그러니까 지금은 막 아이고 모르겠다 하고 살지만 한편으로 괘씸죄도 있다. 신랑한테? 나 내쫓았잖아. 그러기에는 괘씸죄가 있잖아. 뭐. 그 내쫓았는데 왜 사노? 이혼도 안 해줘. 그렇지. 왜? 자기 눈에 디비졌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잖아. 이 집에는 할매 버리라. 칠성이 버리라. 얘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고집도 쉬고. 지 마음대로. 어, 계란에 바위 던지기다. 아무리 말해도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보살님도 어째 눈이 디비졌고 뭐. 그 잡아 내버려야 될까, 아이가. 잔소리하고 말만 하면 미워 보이는데 요새는 좋아 보인다 한다. 누가요? 아이씨가. 나를 볼 때? 응. 요새는 좀 좋아 보인다 한다. 그리고 의심도 많고. 근데 혼자 못하게 하는 거. 응, 의심이 많잖아.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응. 안 살고 싶어? 아니 놔줘야지 뭐. 에휴, 가지도 못해. 가봐야 뭐 몇 발짝 가고 발병나 돌아와. 자식 있어 그냥 사라지더라. 어살님은 내가 외로운 자주에다가 어차피 이 머리에 어? 병머리 들면 어제는 저 새 집도 못 가고 다시 온다 그랬어. 뭐 때문에? 가면 뭐 할래?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속도 마셨고 살았지만 네. 그 전에는 이 사람을 지금 어찌 보면. 참 저래 몸이 아파 있는 거 보면 안 됐고 또 내가 없으면 나라도 유달리기 찾아요. 나 없으면 그런 것도 있었어. 응, 챙겨주기를 바라고. 어? 그런데 지금은 보살님도 포기하고 사는 거지 뭐 건강 조심하세요. 제가요? 어, 목종론 어, 목에 목에 건강 조심하시고 또 보살님 사람 좋아하잖아. 좋아해요. 어, 내가 외로우니까 사람을 좋아하지만 믿지는 않아. 맞아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내가 내 두 손 두 발 들고 닦고 가야 되는 이런 사주팔자. 내가 또 용왕줄이 세다 보여 무당이 사주다. 그래 내 팔자에 하고 내 가슴 치고 살아야 돼. 네. 그쵸? 근데 지금은 다 포기하고 산 게 팽찐팽찬. 그렇지만 어디로 이동을 할 경우 이동이 하나 들어와 있네.
이동은 이사 가는 거요? 이사도 있고 뭘 하는 것도 있고. 지금 뭐 다 경매로 날아가고 신랑도 아프고 뭐 잡을 게 한 개도 없어. 뭐 하나가 들어오겠는데. 근데 이제 그 한 분 또 좀 계시는데 그분이 좀 도움을 좀 주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 그분이 날 살리고 있어. 보살님만. 보살님 아는 사람. 아저씨도 알아요? 아저씨 모르지. 모르지? 그 사람이 지금 날 살리고 있어. 그 사람은 몇 살이야? 12살 더 많아. 쥐띠. 같은 쥐띠인데. 돈은 좀 있다. 돈 되고 사람도 착하고. 너무 외로운 좋은 사람이다. 좋은 분을 만난 거. 외로운 사람이다. 근데 참 가운데 앉아갖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눈물 날라네. 제가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걸 낳자니 그렇고. 아니 남편은 갈 때까지 그냥 있어야지 뭐. 갈 가겠어? 때까지. 가겠어? 안 가면서 저를 애 먹을 건가? 내가 볼 때 가겠어? 안 가겠는데? 많이 아프다던데. 집에 없어요 지금. 없지? 집에 못 들어와. 지금 없지? 못 들어오지 밖에. 무자생이네. 70년이네. 네. 사람 좋네. 버릴 게 없다. 모임에서 만난 분인데 그냥 어떻게 그렇게 됐어. 남편이 10원도 안 주니까. 근데 이 사람 만나서 보살님 마음이 조금 좋아졌다. 어차피 이 사람 만나가 살면 빈털터리야. 그래요. 완전 밑바다. 뭐 사자 그러면 안 사. 안 돼. 자기 사고 싶은 거 사면 다 망해. 다 망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체가 자기 문서가 없잖아요. 아저씨는. 아저씨는 절대 자기 문서 없어. 그리고 얘는 종팔자고 고집은 하늘만큼 씌고 지조장도 하늘만큼 세다. 아빠도 고집이 세고. 고집 세지. 지금 그리고 요 사자 들어와 있잖아. 그러니까. 사자 돌아도 안 죽는다. 죽기 싫은데. 안 죽어도 나한테만 안 오면 돼. 오겠는데. 아휴. 오면 어떻게 살지? 오래 잘 넘가야 될 거야, 아마. 잘 넘고서. 아니, 안 오게 좀 하는 방법 없나? 안 오게 하는 방법은 사자 보내는 것밖에 없어. 사자 보내고 나야 안 오제. 그래야 가는 것도 지명이다. 이 사자에서 자꾸 앉았잖아. 이 사람 원래 가야 되는 이건 50압이 가야 돼. 가야 돼. 끌고 왔잖아. 그죠? 그리고 보살님하고 이 사람하고 백년을 머리 틀어도 산 것만큼 못 살아. 내 살아온 만큼 못 살았다고. 왠지 알아요? 이 사람은 내 지자리에서 밖으로 다 가야 되고 보살님 잘못하면 나가라 소리 잘하고. 그랬어. 그리고 입에다가 10월 나가라 저렇게 잘해. 18 나가라. 니 때문에 뭐 안 된다. 그래, 나 때문에 그랬잖아. 니 때문에 뭐 안 된다. 그 원망을 하고 살한 거야. 근데 붙도 몇 번 했다면서. 붙다면서 와서 이 사장, 이 사람 눈이 덮으신 거는 하나도 안 보냈어. 그러고, 이 사람도 보살님 놓고 싶은 마음 없다. 저 생각하고 있나요? 아유, 잘 생각하네, 마음으로. 착하단다. 보살님 눈물 울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프단다. 이 사람 자기가 빨리 안 죽으면 보살님 죽을 때까지 있다. 이 사람 명은 좀 있어? 명이 있어. 이 사람도 넘어왔잖아. 응? 이 사람도 명이 넘어왔잖아. 여자로서 명이 넘어왔잖아. 여자로. 뭐 다른 것보다 신랑이 아프니까 좀 가야 내가 편하지. 좀 애들하고도 뭐 안 보면 좋은 게 남편이야. 평생 백성 맞다. 왼수끼리만 내가. 왼수다 아이가. 근데 사자끼 따위가 그 사자를 좀 쳐내보지 아프다 할 때 그러면 갈까 아이가. 사자가 안 데려가요? 사자가 들어오면 이 내가 지금 그러잖아. 보살님 칠성 고가 메이가 있으면 힘들어. 그 뭐
떨어져 있으면서 지금 병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그렇대. 같아. 자자는 몸은 여기 내가 볼 때 아픈 것 같는데, 어? 아픈 것 같는데 잘라고 애를 많이 쓰지. 그러니까 올해는 자자가 들어도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보살님이 자자를 정리를 좀 하셔야 돼. 그러면 8월 달에 아마 갈랑할 수 있다. 자자 정리 안 하면 계속 그래 있어. 죽도 안 하고. 꼬랑꼬랑 하고 있어. 아, 그래갖고 내 곁에 안 오면 되지. 온다. 아, 오면 나 도망가야 되는데. 자식이 있어서 온다. 어디로 도망가? 이 사람은 내가 갈 때라고는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집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렇지. 그리고 이 사람은 잘 같이 잘 해보세요. 괜찮아. 보살님한테는 마지막 운때라 생각하시고. 이분도 보살님한테 마지막 운이라 생각하시고 마지막 여자라 생각해. 친구처럼 애인처럼. 저도 큰 오빠처럼. 마누라처럼. 편안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많이 도와주겠다. 그래.